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민수 학생 아버님께. 그건 아버님께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도와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도움을 주신 우리 담임 선생님과 저 취업부 정현주 선생님이요. 감사합니다. 예. 할머니, 우리 손주한테 한마디 해주셔야죠. 장하다. 잘했어. 우리 손주 최고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농어촌을 사랑하는 또 열정을 보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진행 과정에서 봤는데 1점 차이로 차석자가 생겼는데요. 네네. 아까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둘이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 차석자도 같이 채용을 할까 합니다. 김남희 학생 독도의 겸해 입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남희 학생에게도 사원증과 합격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응원해 주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번 봄 개편을 맞아서 스카우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이선영 아나운서가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네, 언제 어딜 가서든 학생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청춘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 지금 제가 생일 살면서 제일 최고의 기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파이팅! 나 역시 할 수 있어.